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목포검역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방역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인체 면역이 없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특히 이러한 감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소중하고 확실한 행동수칙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감염병의 약 70%가 바로 손을 통해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인 손 씻기는 셀프 백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19는 물론 여러 호흡기 감염병과 장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대로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 영상으로 함께 따라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치즈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잠깐 손 씻고 드셔야죠.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 씻기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세요.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 씻기. 질병관리본부. 두 번째, 올바른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감염병은 대부분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뿜어져 나오는 침 방울을 통해 옮겨갑니다.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이제는 필수적이며 의무화되었는데요. 마스크 착용의 한 가지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7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요. 확진자는 병원 내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총 56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확진자는 총 4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착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한 의료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만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와 모두를 위한 한 장의 위력 마스크 착용, 꼭 실천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아빠가 변했다. 안 돼! 아빠가 눈 비비지 말라고 그랬지. 쉴 새 없는 잔소리에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너 아프면 쉬어야지. 부쩍 늘어난 걱정. 어? 안 하던 문자까지. 아빠가 변했다. 아빠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안 하던 청소에 오늘 몇 번 씻었게요. 나도 몰라요. 깔끔도 떨고.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이른 귀가까지. 엄마 운동 가? 얘는 가방을. 딸이 변했다. 딸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엄마 운동 안 갔어? 너랑 집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한다면 코로나19 극복,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같이 실천해요. 국립목포광역소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